미쳤다고 똥구맨. 나오자마자 콜이 떨어져서 오늘은 콜 받고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내부터.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택배 물건을 받고 나오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서 제가 나오기 전날 세차를 했거든요. 비 맞기 싫어서. 늦게 나온 이유가 이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동창회 가서 떨어뜨려가지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지 못해서 결론은 새로 구매했습니다. 새로.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 60만원짜리입니다. 60만원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마이크 퀄리티는 좋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터리는 7시간 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대기 시간은 7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네. 사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7시간 된다는 말에 풀로 사용해 봤더니 중간에 전원이 나가더라고요. 낮과 아침 저녁 사이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 중앙동 SK 아파트요. SK 아파트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여름에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다면 가을로 가는 길목인지 벌써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대네요. 차창 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영상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귀뚜라미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도 않겠지만 너의 방황을 돌릴 수 있게 나 잠깐만 이 앞에서 어떻게 드릴까요? 네, 횡단보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가십시오. 임페리얼 팰리스. 이렇게 뿌리친 데도 너의 손을 놓지 않은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놓칠 수가 없었니. 잠시 후 한강 톨게이트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지친 이 맘은 위로 받을 수 있니. 나의 과거와 여기 세워드릴까요? 양 400m 택시 앞에 저 앞에요. 상암동에 빈 차가 수백 대 수백 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들어가서 일찍 쉬고 내일 볼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의 집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시나.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도로 포장 공사하는 주변 갈 때가 제일 위험하죠. 신호수 그다음에 진입 진출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타다 많이 돌아다닌다. 요즘 일본 거를 불매를 하니까 대체품이 있는 제품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체품이 없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을 접고 삼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 기술을 모든 휴대폰에 다 집약해서 휴대폰 장사에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카메라 시장은 전부 다 죽어버렸죠. 그나마 국산 뭐 100%는 아니지만 국산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가 삼양. 삼양에서 렌즈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는 뭐 손을 대는 데가 없죠. LG나 삼성에서 다시 카메라에 손을 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일본 외무성 장관이 와서 웃으면서 캐논 아니면 니콘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이놈은 아베 때문에 아베가 왼수요. 아베가 왼수. 어디로 모실까요? 해방촌 오거리. 해방촌 오거리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 요청 중입니다.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타다 또 타다 미치겠다. 타다 뭔 놈의 타다가 이렇게 많어. 까망이 타다까지 참 미치겠다 미치겠어. 강남은 타다로 도배를 하네. 이건 택시 수보다 타다 수가 더 많아.